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그 아내도 아프고 저도 계속 머리가 아프고 이래서 여운이랑 제대로 못 놀아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여운이 거의 오늘 혼자 막 있었지, 여운이. 응, 그래서 심심했지. 그래서 오늘 우리 밖에 같이 나가기로 했지. 응, 가자. 아빠가 잠바 입혀줄게. 여운아, 고고! 응, 그럼 심으로 간 여운이. 기분이 꿀꿀한 여운이를 달래주기 위해 간 곳은 스티즈 커피라는 카페였어요. 가는 길에 여운이가 먹고 싶어 했던 치링치링 사탕도 같이 사서 가고 있어요. 여운이는 사탕 하나로 만족스러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어. 진짜? 뭐야, 고양이잖아. 여기서 야, 뭐하니? 어머, 아기인데? 아기 여운이가 있네. 아기 여운이다. 약간 개냥이 같은데, 그지? 개냥인데? 얘는 하나도 안 무서워. 그치? 안녕. 카페 입구에 아기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얘는 진짜 개냥이 같아요. 엄청 사람한테 이렇게 잘 오고, 애교도 부리고 하더라고요. 어디 들어간겨? 엄마 피해줘. 피해줘? 못 지나가는 것 같아 엄마 때문에? 추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디 좀 따뜻한 데좀 하려고. 아, 어머 진짜 개냥이네. 엄마 엄마 그날 얘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지?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왔었는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또 기억을 하시고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지금 새로운 빵을 막 만들어 놓은 아, 진짜요? 아, 먹어봐야 되겠네. 아, 그러게 안 크리스마스인데 새로운 크리스마스 캔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카페 안에는 검정색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여운이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정말 무서워해서 이 강아지를 저기 묶어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안 무서워하고 오히려 머리까지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여운이 그때는 엄청 무서워하더니. 만져도 되는지 물어봐야 돼, 아, 만져도 돼요? 손해요? 이 강아지 이름은 켄지인데 지난 6년간 사람에게 단한 번도 으르렁조차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순한 강아지라고 해요. 오늘은 지난번에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초콜릿한 원두로 만든 에스티지 플랫 화이트 커피를 한잔 시켰고 또 드립 커피가 먹고 싶어서 드립 커피를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산뜻한 과일 향이 나는 것도 괜찮다면 에티오피아 원두를 사용한 드립 커피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걸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 두 가지도 같이 주문을 해봤어요. 너무 크리스마스 느낌 좀 난다. 그럴게요. 여기 와서. 그래서 덕분에 그 캐롤도 막 나오고 여운이 불빛 사탕도 크리스마스랑 좀 어울리는 불빛이네요. 오늘 여운이가 되게 시무룩했었는데 저 사탕 하나를 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진짜 폴짝폴짝 깡총깡 뛰어서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뭐라요, 캐리. 연금송이네. 한 입. 맛있다. 여운이가 사탕을 먹다가 이렇게 한 입씩 먹어보라고 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진짜 맛만 봐야 됩니다.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쪽쪽이? 쪽쪽이 같아. 쪽쪽이 같아? 쪽쪽이 같아. 아이고, 진짜 쪽쪽이 물고 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얼마 됐어? 다시 여운이? 여운이 한살때 같네, 한살 때. 여기다 주세요. 드셔세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둘다 여기서 직접 만든 케이크라고 해요. 저는 요 초코 케이크가 정말 맛있었어요. 쇼콜라였고, 저 옆에 있는 거는 크림치즈 컵케이크인데, 저 위에 있는 그 크림이 굉장히 고소하면서 맛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에스티지, 그리고 제 앞에 있는 건 에티오피아 원두로 만든 드립커피입니다. 사장님께서 취미로 캘리그라피를 하셔서
직접 메리 크리스마스 홍 이렇게 글씨를 적어주셨어요. 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저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부럽기도 하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크림치즈 컵케이크는 정말 고소하면서 치즈치즈한 그런 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진한 맛이 나는데 또 부담되진 않는 그런 맛이었어요. 여은이는 이 크림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위에 자꾸 크림만 먹더라고요. 컵케이크라 밑에 머핀도 먹어야 되는데 크림만 자꾸 먹어서 마지막에는 그냥 머핀은 따로 먹었습니다. 추천받았던 에티오피아 원두는 정말 상큼했어요. 정말 상큼했어요. 그 한 입 딱 맞으면 약간 약간 신데? 이런 느낌이 나면서 산뜻한데?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뒤에서는 약간 초콜릿향 같은 게 좀 나는 것 같다? 살짝 씁쓸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아, 또 커피의 향이 이렇게 또 풍부할 수 있구나, 다양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또 느끼게 해준 그런 커피였어요. 너무 맛있어. 지금 아내가 마시고 있는 플랫 화이트 STG는 정말 고소해요. 딱 그 처음에 마시면 그 뭔가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그 뒤로 넘어오는 그 고소함이 아주 일품이에요. 여기 묻었다 여기. 여기 손잡아. 진짜 고소해. 그치? 이렇게 만족감, 만족스러운 커피를 먹었을 때 찾아내서 너무 기뻐. 그치? 아니 얘가 달달한 디저트랑 엄청 잘 어울려. 달잖아. 근데 그 산미로 싹 입을 가셔주면서 단 걸 또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크림만 먹는데? 어떡하지? 크림만 먹으면 되지. 크림 맛있네. 오늘 그 빵도 먹었는데 빵도 이렇게. 엄마. 이거? 그냥 여기 내려놔요. 여기. 이 쇼콜라 케이크는 위에는 굉장히 진하지만 별로 달지 않은 그런 초콜릿 맛이 나고 저 가운데에는 레몬향이 나는 잼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달달함과 상큼함의 조화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 또 시켜먹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단데 엄청 진해. 향이 좋다고. 근데 커피랑 자기 커피가 잘 어울려. 달달한 디저트랑 같이 먹기로는 에티오피아 커피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여운아, 아까 그 고양이 아니야? 아까 그 고양이 아니야? 맞네, 여기서 아기 고양이. 커피를 다 마시고 여운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해서 밖에 나왔어요. 밖에는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모닥불을 핀다고 해요. 그치? 약간 보석 같아요 오늘. 그치? 어 뭐야 저 고양이 또 뭐야 뭐 먹는 거야? 뭐 먹는 거야? 뭐 먹는 거야 저기서? 가보자. 가봐. 뭐 먹는 거야? 여기 맘마가 있나봐. 고양이 맘마가 여기. 그치? 이거 먹고 있었나봐. 처음에 우리를 반겨줬던 그 고양이가 이번에도 또 우리랑 놀고 싶은지 막 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더라고요. 벌써 지금 아내한테 또 가가지고 막 엉기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어디? 뭐야? 고양이 추운가 봐. 추운가 봐. 고양이 추우면 어떡하지, 여은아? 그치? 가야 되는데. 우리 가야 되는데 고양이가 앉아서 내려주면 되지. 이제 갈게 하고 가고 싶은. 얘 구경해봐. 진짜 추운가 보다. 여운아 이거. 이거 봐, 여운아 이거 봐. 여운아 이거. 여운아, 여운이. 안녕. 얼굴 좀 보자. 안아볼래 여운이? 여운아 이거 고양이 봐. 엄마 품으로 들어갔어. 먹으면 안 돼. 장난치나 봐. 이게 재밌나 봐. 느낌이 좋은가 봐. 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 먹으면 안 돼. 침 너무 묻히면 안 돼. 아껴 쓰기로 했어 이거.
뭐야 이거? 안돼. 왜? 바로 여은이가 보호해 주는 거야 카메라. 야, 아기 고양이라 궁금한 게 많대. 아기래 아기. 여은이도 궁금한 거 많지. 우리 또 던져보자. 여은이가 돌 던지면서 놀고 싶어해서 같이 좀 놀아줬어요. 근데 아직은 여은이가 던지고 이러는 걸 좀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저 정도면 굉장히 멀리 간 거고 다 저 앞에 딱 저 정도만 이렇게 던질 수 있더라고요. 엄마 좋아해 얘가 이거? 엄마 봐봐. 이거 엄청 큰데. 여기도 앉아 안정감. 큰 거다. 여은이 할래? 여은아 이거 봐. 용. 자기 품이 딱 좋은가 봐. 나 오면 계속 내 다리 밑에 와가지고 나한테 그 진짜 엄마 냄새 나서. 와 근데 얘 밖에서 키우는 애라고 그랬잖아. 그냥 돌아다니는 애잖아. 근데 샴푸 냄새 나. 아 가끔 씻겨주나 보다. 냄새가 나 샴푸 냄새 나. 분명히 길고양이들인데 뭔가 애들의 때깔도 되게 좋고 향기도 나는 거 보니까 여기 사장님께서 좀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엄마 지금 고양이 엄마 됐다 지금. 아니야, 엄마는 여은이 엄마. 우리 여은이 엄마. 고양이 좋겠네. 추운 것 같아서 좀 안아주려고. 근데 추워서 자꾸 그러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아빠가 잡고 계속 있을게요. 돌을 던지다 보니까 이제 돌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 시렵다고 해서 손 녹이러 왔습니다. 고래밥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고래밥 냄새 나는 것 같아? 고래밥에서 이런 냄새가 났나? 고래밥 냄새 나? 고래밥? 고래밥 같아? 응. 안 해? 고래밥 냄새 나. 아 고래밥 냄새가 나? 맞아 영원아 고래밥 그거 먹었던 거 스모키 무슨 아. 맛이야? 와 정확하다. 아 그래서 아까 고래밥 맛이라고 했구나. 고래밥 냄새 나? 나? 스모키 바베큐 맛인가 막 그런 거. 얼마 전에 여은이가 고래밥을 처음 먹었는데 엄청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먹었던 그 고래밥 맛이 스모키 맛이었대요. 그러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여기. 여기. 짠. 오. 여은이가 맞췄다. 야, 이제 맞췄다. 여은이가 맞췄다. 여기! 여기! 여기도 돌 있는 거 아니야? 어, 없네! 자, 이건 아빠 차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엄마, 어디 있을 것 같아? 엄마는? 아빠 손이 커서 진짜 모르겠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짠! 아, 틀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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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손실이 엄마 저기 물재고 싶어. 물재고. 오늘 이렇게 돌 가지고 놀다가 손 녹이러 이렇게 가서 쪼그려 앉아 있다가 또 돌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손 녹이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놀았는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안 하면서 놀았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루였어요. 아빠도 아 왜 몰라 아빠 턱 여기 아빠도 할래 네, 턱 들어봐 해야지 아 여기 턱 들어봐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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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서 그래 가자 가자 2018년 12월 25일의 하루는 이런 날이었습니다 좋았어요.